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통증이 지금 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고 대부분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복합국소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예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여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것이 특징으로 손상 부위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원인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부종이나 피부색이 변하게 되거나 자율신경계의 이상이 나타나는 등 까다로운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해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통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 등을 이용한 약물요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해줄 뿐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쿠싱 증후군 및 백내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증 치료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결과로 최근에는 주사 시술과 침요법을 같이 사용하는 퓨저 펑처라는 신개념 치료법을 개발하여 기존 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퓨저 펑처 치료법이란 모든 통증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주사침 시술로 인태반 가수 분해물이나 생약, DNA에서 추출한 조직 재생 물질을 이용하여 안전하면서도 회복과 재생 효과가 뛰어난 줄기 약침 주사 통증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퓨저 펑처는 양방과 한방이 융합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방과 한방 동시 치료가 가능하고 해당 치료법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어떠한 이유로 통증이 생겼을 경우 대부분 일단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며 방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약한 통증이 오래가면 극심한 통증으로 번져 점점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무엇보다도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되고 3 내지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경과가 좋으니 치료를 받았는데도 오랫도록 낫지 않거나 특정한 이유 없이 통증이 있다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의심하고 빠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